안녕하세요. 실버스타입니다. 우리나라의 한 가정 내에 모든 가정에 다 해당이 되는데 한 실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보고 듣고 느낀 점이 있고 어떤 한 의사가 글을 남긴 이 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우리가 나이 먹으면 요양병원을 다 가게 되잖아요. 아파서 아니면 쇠퇴해서 집에서 내 자녀들이 복양을 하고 돌봐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맞벌이 시대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바쁘고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좀 나이가 먹게 되면서 어떤 치매라든가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는 요양병원에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가고 싶지 않다고 안 가는 게 아니고 나이를 먹게 되면은 잘났든 못났든 또 과거에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진짜 훌륭한 어떤 감투를 썼든 안 썼든 자식이 있든 없든 돈이 많든 적든 그런 관계없이 요즘은 다 거쳐야 되는 것이 요양병원이 아닌가 싶어요. 고려시대 때 보면 고려장이 있었잖아요. 그때 이제 60세만 되면 노쇠하고 나이가 많다라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그 지게를 메고 그렇지 않 부모를 좀 아프다는 이유로 해서 다 산속에다가 버리고 왔다. 근데 그게 이제 고려장인데 요즘 시대에 맞는 게 이 요양병원이 옛날에 고려장이 아닌가 싶어요. 각 그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 뭐 요양병원에 모셨어 아니면 누가 요양병원에 갔으면 사실 그게 이제 요즘은 훈민 시대가 아닌 걸로 됐는데 참 슬프죠. 나는 과거에 내가 안 아플 줄 알았는데 아파서 이렇게 병원에 들어가는 그런 그 심정은 얼마나 비참하고 아프겠어요. 요양병원에 그 의사로 계셨던 분이 글을 남긴 게 이제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 그 딱 병원에 오는 그 자녀들을 보면 촌수와 어떤 입장인지가 딱 드러난대요. 진짜 부모님 그 침대 맡에서 이렇게 붙들고 울면서 굴면서 콧물 흘리면서 참 뭐라도 더 드리고 밥이라도 챙겨와서 더 드시라고 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안타까워서 울면서 하는 자녀를 보면 딸이라는 거예요. 옆에서 이렇게 멀쩡히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을 보면 그의 남편 이제 사위라는 거죠. 아들은 어디서 있냐면 부모님 침대에 와서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먼발치에 문에 기대서서 쳐다보면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있는 게 아들이라는 거예요. 그러면 며느리는 어디 갔느냐? 복도에 의자에서 핸드폰 만지고 있는 게 며느리라는 거예요. 그 요양병원의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. 우리 언니 시대도 그렇고 우리 부모 시대 때 보면 아들 낳기 위해서 진짜 딸을 몇 낳고도 뭐 칠공주니 이런 게 아들을 바라고 한 거고 딸들은 공부 안 시켰어도 아들들은 공부시키고 그랬잖아요. 아들들을 위해서 그 부모들은 진짜 먹는 거 아끼고 입는 거 아끼고 모든 걸 아껴서 진짜 자신만큼은 공부시켜야 된다고 진짜 소팔아서 뭐 해서 다 이제 공부시키고 났는데 실제적으로 나를 아프다고 해서 복양하고 하는 자식은 어떻게 보면 딸이라는 거죠. 그 딸은 정말 그렇게 진짜 사랑으로 안타까워서 부모를 애걸복걸 하는 거 보면 딸인데 그 마음속으로는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. 자식들한테 떠밀려서 그 요양병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다시는 나의 집으로 나의 자식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곳이 요양병원이 아닌가 싶어요. 그리고 늙고 병들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다시 얘기하면 뭐 치매가 걸린다든가 뭐 집에서 드시는 것도 여의치가 않을 것이고 또 그걸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일 것이고 자녀들은 또 그러다 보면 대화가 단절되고 또 가정 내에 어떤 싸움과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함부로 본의 아니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태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산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 가정 내에서 서로가 이렇게 유지하고 살려면은 집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이러면은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짜증나고 또 그로 인해서 싸움의 발단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. 그죠?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. 그 요양병원에 근무했던 한 의사가 남긴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부모를 그래도 이따금씩 찾아가서 살뜰히 보살피면서 준비해온 밥이나 반찬이나 죽이라도
드시라고 침대 모서리에 잠시 또 이렇게 걸터앉아서 손 잡아주고 이러는 거 보면 딸이고 또 그 딸이 사다 놓은 음료수를 따서 먹고 한마디도 없이 있다가 가는 거는 아들이고 얘기인즉슨 그런 거죠. 그래도 참 밥이며 반찬이며 죽이든 그 부모님한테 좀 더 물에도 드시게 하려고 바리바리 싸다가 갖고 와서 잡수시라고 하고 손이라도 잡아주고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하는 거는 딸인 것 같고 또 아들은 그냥 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간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그 냉장고 속에 뭐 음료수 하나나 그냥 따먹고 있다가 별말 없이 있다가 오는 게 아들인 것 같고 사실은 그저 그 며느리들은 또 사실 잘하는 며느리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추사가 요양병원에 그런 실태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 요양병원에 근무했던 한 의사께서 남긴 글이 있어요. 제가 그거를 알게 됐는데 여러분들께 이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우리의 미래가 될 수많은 그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의미 없는 삶을 연명하면서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. 그들도 자신의 말로가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이다. 자신과는 절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믿고 싶었겠지만 그것은 단지 희망일 뿐.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. 각자가 나이가 들어서 겪어보면 알 일이다. 그래도 어찌하랴 현실이 그러한 걸.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정신이 멀쩡하고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나마 내가 먹고 싶은 거좀 먹으러 다니고 가고 싶은 거좀 가고 뭐 입고 싶은 거좀 입고 좀 진짜 이게 저 옛날 과거에 내가 살기 위해서 참 그렇게 바쁘게 살았다면 이제는 좀 베풀면서 배려하면서 그렇게 좀 주변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사는 것도 하나의 행복인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저희 그 구독자님들 보면은 연령대가 거의 50대 이후예요. 그래서 아직도 50대는 이제 젊으신 건데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나이 먹어서 참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여가 생활 이런 거를 위해서 노후 대책을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고 또 지금도 이제 저같이 뭐 60대라든가 70대라 이런 분들도 이제 자식한테 의존하지 말고 혹시라도 갖고 계시는 돈이 있다라면 좀나 자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자식을 위해서 진짜 어떻게 보면 뭐 희생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자식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다 마음과 뭐다 있는 돈 해서 다 바쳤잖아요. 여유가 있는 사람들하고도 입장이 틀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허탈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거는 사실인데 그래도 내가 가기 전에 죽기 전에 그래도 나참 즐겁게 살고 갔다 재밌게 살고 갔다 그래도 후회 없이 살았노라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마음을 먹으려면 죽음에도 늦지 않았다 생각하고 친구들이랑 좀 어울리면서 놀러 가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합니다. 그래서 저도 사실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시작한 것도 내가 나이 먹어서 있다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이게 육체적으로 여의치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나중에 그 나이 먹어서 생길 게또 바쁘게 즐겁게 살려면은 하나의 그 어떤 꼭 이렇게 내가 어디 가서 노동을 해야지만이 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라도 좀 내가 좀 하나의 그 가정들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는가. 그래서 이런 계기로 해서 저는 이제 여행도 좀 가고 먹는 것도 좀 먹고 이렇게 해보려고 사실은 이렇게 계획을 갖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용기 이렇게 잃지 말고 좀 나의 생활에 어떤 그 이렇게 윤택함
나의 생활의 어떤 재미, 즐거움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좀 연구하고 생각을 많이 해서 그렇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, 우리의 그 미래의 밝은 생활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면서 우리 함께 파이팅하고 살아봅시다. 여러분, 자, 용기 잃지 마시고 뭐든지 하고 싶으면 하세요. 네. 오늘 이상입니다. 실버스타 갑니다.